자, 이제 과장님이 바뀐 점 다섯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겁니다. 완벽하게.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자, 들어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저번에 E클래스 신형 페이스리프트 나온 거를 이제 영상을 올렸었는데 악플이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디자인이 구리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별로냐. 제가 진짜로 별론가? 막 어느샌가 나도 거기에 빠져들더라고. 진짜 별론가? 실물 보면 괜찮았는데 이랬다가 그래서 안 되겠다. 구형하고 비교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딱 나란히 놓고 진짜 신형이 별로인가. 이제 어차피 여러분 구형 못 사요. 이제 중고로만 사야 돼.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 비교 어떤 게 더 이쁜가. 이건 여러분들이 진짜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근데 원래는 제대로 비교를 하려면은 둘 다 뭐 아방가르드면 아방가르드 익스클루시브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얘는 E220 AMG 디젤, 얘는 E250. 이건 이제 중고밖에 못 사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벤츠 임과장님께서 역시 부자야. 벤츠 부자 두 대 다 갖고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나왔습니다. 배부르시죠? 욕 많이 먹어가지고. 예. 저는 신형이 훨씬 이쁜 것 같은데. 근데 댓글은 보셨죠? 네네, 봤습니다. 왜 그렇게 신형을 까는 걸까요? 아무래도 눈에 안 익어서. 그리고 사진상으로 봤을 땐 좀 밋밋해 보여요. 네.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정말 깔끔하고 잘 정돈이 돼 있거든요. 실제로 못 보셔서 그래요. 오셔서 보셔야 돼요. 저한테 혼자 술 드시고 전화 왔거든요. 너무 까인다고. 이러려고 막 괴롭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요즘에 지인들도 네. 너무 의식하지 말아라. 너무 상처받지 말아라. 그럼요. 악플은요. 네. 사랑이다. 나에게 사랑이다. 야, 이렇게 봐주셔야 돼. 관심의 표현인 거죠. 반장님은 실제로 두 대 다 봤을 때 뭐가 더 이뻐요? 당연히 신형이 더 이쁘죠. 네. 신형이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제 들어가세요. 디자인이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면은 일단 요 눈빛하고, 하지만 얘는 예전에 있던 눈물 요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또 줄에 따라서 E클래스, 세 줄 있으면 S클래스 하나, 둘, 셋 맞아요. 이렇게. 여기서 완전히 달라진 게 볼 수 있어요. 쫙쫙 요 느낌이랑 와우 요 느낌. 사람들이 일단 이 전면 눈빛만 봤을 때도 과거 모델은 우아한 느낌이잖아요. 전통적인 벤츠 느낌?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세련되졌다. 이렇게 바뀐 거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눈빛은 과거 모델보다 신 모델이 더욱더 세련되고 강력한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이제 그릴 모양. 이 모양만 보세요. 얘도 AMG 라인을 갖고 있으면 딱인데 여기가 한계입니다. 얘는 요게 밑으로 가면서 위가 넓고 밑이 좁은 모양.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과거 모델은. 신형 모델을 보시면은 이제 위가 좁고 밑이 넓어요. 사악하게 웃는 느낌. 근데 얘가 과거에 비해서 진짜 엄청 더 스포티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좀 살짝 BM처럼 너무 이제 스포츠성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막 우락부락 하잖아요. 막 이상하게 막 굴곡이 막 져있고. 싸울 것 같은 그런 느낌. 다음에 O시리즈 비교할 때 싸울 준비 제대로 하고 오세요. 맞죠? 저 그냥 심판만 할 거니까 그때는 두 분이 싸울 준비 대대로 하고 오세요. 찐으로. 네. 그리고 요 밑에 부분 좀 비교하기 어려워요. 어려운 게 AMG랑 또 아방가르드라서. 네, 여러분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못 삽니다. 얘는 중고에서만 보실 수가 있어요. 신형 같은 경우는 여기가 홀로그램 느낌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냥 평평한 거예요. 얼핏 보면은 여기가 빈 공간이고 얘가 튀어나온 거. 그렇죠? 그렇죠. 옛날부터 제가 피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피자 모양. 근데 얘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더 센서. 레이더가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차간거리 조절하는데 필수적인 센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모델은 그게 없죠. 과거로 가볼까요? 근데 얘는 실제로 뻥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뚫려 있는 게 좀 멋있긴 한데 막혀 있는 것보다. 저게 더 세련됐죠. 이거는 좀 구형 느낌이 팍 나고요. 아날로그적인 네. 느낌인데 네. 여러분들은 어때요? 요게 막혀 있는 게 나아요? 뚫려 있는 게 나아요? 어쨌든 E클래스는 모든 라인업에서 반자율 주행을 지원합니다. 요때는 반자율 주행이 없었어요? 네. 아, 이 그래서 센서 기본 없고. 모델은 없었죠. 전면은 솔직히 신형이 낫다. 솔직히 전면 인정. 얘가 AMG 라인도 어떻게 생긴지 알거든요. 예. 이거는 자료화면으로 해도 신형이 낫다. 전면은 그렇죠. 깔끔해졌습니다. 근데 측면은 뭐가 바뀌었을까? 지금 이게 신형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뭐 캐릭터 라인이 더 생기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휠이야 뭐 등급이 올라갈수록 더 좋아지고 하는 거니까 휠 비교는 좀 무의미하잖아요. 차가 더 높아지거나 이러지도 않았죠. 낮아지거나. 네, 똑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구형을 보실게요. 자, 이제 과장님이 바뀐 점 다섯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겁니다. 완벽하게.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자, 들어오시죠. 네. 저 빠질게요. 저 안 되겠어요. 저 빠질게요. 다섯 가지예요? 네. 자, 하나. 이 차랑 이 차랑 다른 거는요. 색깔이 다르고요. 역시. 네. 휠이 다르고요. 그 재원이 다르고요. 그리고 구독자들을 네. 위해서 좀 웃긴 거 하나만 해주세요. 웃긴 거요? 네. 하나, 둘, 셋. 나오세요. 네. 측면은 바뀐 게 없습니다. 요 느낌 같은 경우가 구형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바라봤을 때는 구형 리어램프랑 느낌 똑같아요. 아예 사이즈 쪽은 완전 동일하네요. 그러니까 옆모습 봤을 때는 이거 구형이야 신형이야 모를 수가 있어요. 바로 구형 봐볼게요. 구형도 요 각도에서 보면은
저 느낌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뭐가 다르죠? 디테일은 다르긴 한데 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요 느낌이 아예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감이랑 그렇죠. 동일한 디자인이네요. 몰랐는데, 바뀐 게 몰랐는데 좀 놀랬죠. 제가 발견했어요. 아, 위대한 발견. 일단은 실내 같은 경우는 거의 변한 게 없죠. 실내 저 핸들 빼고 핸들은 뭐 AMG만 D컷 핸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네. 일반 아방가르드나 익스클루시브는 디자인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문쪽 디자인도 네. 비슷하고 네. 이렇게 앉았을 때 일단 어쨌든 구형 핸들이고 딱 이렇게 앉았을 때 저 벤치랑 어울립니까 저랑?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어 역시 냉정하고만. 자 그리고 그때 과장님이 쓸모없다고 하셨던 시계 그게 빠지니까 이제 확 디자인이 젊어졌죠. 어 있어도 확 괜찮은데. 여러분 요거는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이게 있는 게 낫다 없는 게 낫다. 어 저는 있어도 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있으면 보게 될 것 같은.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돌리는 거 조그 다이얼 같은 게 없어졌잖아요. 네 요게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죠? 네네. 원래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네. 오른손이 안 심심했는데 신형은 호두 에디션이라고 오른손은 끝에도 있지만 호두를 으드득 으드득 하면서 타야 되는 이거는 우리 또 아재들을 다 아는. 그리고 여기 액정 보시면은 얘는 터치가 안 돼요. 얘는 무조건 요걸로 다 하셔야 돼요. 네. 요거 조절로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뭐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중요한 부분이 아날로그예요. 아, 요 액정이요? 아 그러네. 이제는 E250 아방가르드 모델도 네.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아, 근데 핸들은 솔직히 신형이 훨씬 이쁘거든요. 네. 근데 진짜 터치가 갑자기 안 되니까 네. 불편하긴 하대요. 되게. 그렇죠. 음성인식, MBUX 네. 기능도 네. 쓸만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게 아쉽죠. 뭐든지 터치를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사람이든 자동차든. 과장님도 좀 터치 좀 하시나요, 요즘에? 소개팅 한 분이랑은 어떻게 됐어요? 다 물어보던데. 아, 다 물어보시는데 덕분에 네. 많이 응원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네. 왜냐면 뒷자리 공간은 또 5 시리즈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거랑도 비슷하고 신형과도 비교했을 때 뒷자리는 진짜 아예 건든 게 없어요. 아 이게 원래 선루프가 두 개예요? 천장에? 선루프가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면 예전에는 옵션으로 들어갔잖아요. 네네. 네,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된 차량들이 있는데 그 투피스로 되죠. 아, 얘는 적용된 거죠? 네. 어쨌든 못 사잖아요. 네, 어쨌든 못 사죠. 네, 중고로만 사야 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클래스를 고민하신 분들은 하나 아셔야 될 게 뒷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으니까 이런 거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정말 평범하다 뒷공간은. 여러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V형 벤츠 E클래스의 디자인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이뻐서 이렇게 이따 신형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여러분들이 느낌이 확 올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형인데 과연 문 디자인도 변한 거 하나도 없네요 아예. 네 동일합니다. 야 이거 너무 반칙이다. AMG 데리고 오니까 문 열자마자 저 핸들이 장난 아니네. 네 그쵸 이거 살짝 이거 반칙이네. 어때 AMG 앉았을 때 짜짜센 어때? 진짜 안 어울려. 난 진짜 안 어울려? 난 좀 토속적이. 여러분 최첨단 차와는 어울리지가 않아. 자 저번에도 제가 리뷰할 때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다시 봐도 핸들은 신형의 압승. 그 압승 중에 압승. 그리고 여기 다 터치된다는 점 이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올 디지털화. 아까는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었는데 이건 없고 아까 구형하고 이제 좀 비교가 되시죠. 신형은 이렇게 올 디지털화 돼 있다. 어제 이렇게 보니까 또 디지털에 또 괜찮기도 하고 그죠 일체감이 네. 있고요. 네 완전 일체감이 있네요. 정말 여기는 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이쪽까지도 다 똑같아요. 똑같다가 여기 이제 시계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다 솔직히 뭐 하나 넣어줬으면 좋은데 그죠. 깔끔하네요. 나 여기에는 인정 없으니까 더 심플하고 괜찮네요. 네. 확실히 앞모습 실내 다 신형 승리. 뒷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장님 키가 한 180 되시죠? No. 아, 안 되죠. 아, 안 돼요? 네. 아, 된다. 이거 된다고 하자 그냥. 아, 된다고요. 180. 반올림하면 아, 180. 아, 예. 반올림하면 180 됩니다. 네. 독일인의 전형적인 체형. 차범근을 닮으신. 제가 며칠 전에 A6를 한번 타봤어요. 네. 사실 많이 불편했거든요. 아, A6랑 비교했을 때 어땠어요? 이거랑 지금 비교하니까? 비교했는데 이제 시트 크기 자체가 더 넓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받쳐주는 면들이 시트가 더 커요. 아, 커서 지금 굉장히 편합니다. 편해요? 그 밀착감이 높아요. 일단은 뒷좌석 자체가 고급스러워요. 공간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그룸이라고 하는 부분 이 네. 부분은 솔직히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국산 차에 비교하면 페이스리프트 했다고 해도 똑같은 거죠? 뒷좌석은? 네 똑같습니다. 그럼 내리시죠. 기사처럼 해드릴게요. 아이고 내릴 때 너무 불편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편한 모습 보여줘야죠. 편한 모습이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탈게요. 보시면 이쪽에 뚫려 있어서 저희 차는 그냥 이렇게 타셨다가 여기는 네. 여기가 편하게 뚫려 있으니까요. 네네. 프라이버시 같은 건 아예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아, 이 모습은 확실히 신형이 압승이네요.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예쁘고.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신형이 실내는 진짜 압승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AMG 핸들 때문은 아니더라도 조그 셔틀 바뀐 거라 저 시계는 여러분이 각자 하나씩 좀 넣으십시오 저기다가.
여러분, 이 뒷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달려오지 않았나. 특히 앞에 것의 대화들은 한 10% 정도고 이 뒷모습 이게 거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호불호가 가장 많이 갈리잖아요. 솔직히 어떠신가요, 여러분? 뒷모습 딱 비교했을 때 이게 신형, 구형, 일단 이 헤드램프가 가장 크겠죠? 이거는 진짜로 좀 너무 이제 전형적인 벤츠였고 우아하잖아요. 그리고 얘는 갑자기 역동적으로 바뀌었어요. 스포티하고. 네, 정제된 스포츠성. 과장님 어떤 게 더 이뻐요? 뒷모습 솔직히? 당연히 신형이죠. 아, 신형이에요? 네, 일단은 테일램프 부분도 그렇고 네. 하단에 보면 이제 디퓨저가 추가됐잖아요. 네네. 이 부분이 굉장히 스포티해지고 날렵해졌어요. 그리고 크롬도 저기 한 줄이 쫙 더 가 있는데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습니까? 저 요거가 이제 너무 벤츠스 부럽지 않다. 네. 국산차 같다. K7 같다. 이런 걸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요. 근데 요 디자인이 아까 저희가 이제 뒤쫓아오면서도 봤어요. 확실히 바로 입에서 이쁘다 소리는 안 튀어나와요. 눈에 좀 익어야 되나? 눈에 좀 익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슷한 디자인은 우리가 많이 봐왔어요. 비슷한 디자인 중에 가장 이쁘고 완성된 디자인이다 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신형 같은 경우는 좀 넓어 보이고 와이드해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길게 쭉 뻗어서 트렁크 라인까지 헤드램프가 침범하는 요 모습. 요때는 침범하지 않아. 딱 그쵸. 요걸 막아주는 이 센스. 그리고 요 헤드램프 불빛 라인. 요렇게 이렇게 라인이 있다. 이제는 한 줄로 쭉 가게 되는 요 라인. 이제 앞으로 이게 S클래스도 이렇게 나오고. 맞죠? 모든 클래스들이 거의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선택을 해보십시오. 어차피 얘는 못 사요. 그래서 신차로 살 거면 얘를 사야 되는데 이 모습을 보고 나는 지금 신형이 마음에 든다. 아니면은 나는 이거를 딱 보고 아, 안 되겠다. 5시리즈나 사야겠다. 뒷모습. 진짜 한번 잘 봐주세요. 어떤 게 난 더 이쁜다.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앞모습 실내까지 신형이 이뻤는데 뒷모습은 모르겠어요. 오늘 디자인은 다 살펴봤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신형을 사야 되잖아요. 네. 신형을 어쨌든 구입할 수밖에 없고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든다나 구형이 좋다면 어쨌든 구형을 사야 되고 이 클래스는 가격이 안 떨어져요. 구형 봤는데 네. 신형이랑 차이가 없어요. 중고가가요? 네, 중고가가요. 왜냐하면 이게 이거 한 두세 달 기다려야 되니까 중고차는 네. 한 3년 정도 된 거 네. 그런 거면 이제 감가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1, 2년 된 차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도 오래 기다려야 되죠? 이 클래스 이거 오래 기다리는 건 아니고 지금 아방가르드 가성비가 좋으니까 네. 보통 한 두 달? 신색은 세 달? 그러면 신형 E클래스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자면 제 주관적인 생각은 전면 실내는 신형이 낫고요. 뒷모습은 전 아직도 구형에 좀 더 애착이 가요. 당연히 우리 과장님은 무조건 신형이겠죠? 미래를 살아야죠. 네, 미래를 사야 네. 되고 신형을 파셔야 되니까 연말 할인 정도 있다고 하셨고 네. 많이 연락주세요. 조금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해 바뀌면 항상 좀 적었거든요. 네, 여러분 구독 그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 곧 4만 명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연락 좀 네. 많이 주세요. 그 네, 연락 주십시오. 네, 다들 사고 만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맞다 우리 마지막 썸네일 네. 찍어야 돼요. 썸네일요? 또 이렇게 자 우리 때 아까 후레시맨 자 잿볼이었습니다. 요걸 안다면 당신은 아재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양반다리 이렇게 어때? 이렇게 안쪽 팔리시죠? 네? 괜찮죠?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것 같은데 아니지만 뒤에 저희들이 한 20명 서있는데 이제 환하게 웃으시고 안녕하세요 네 어때요? 인사하세요 인사 제가 네, 네. 제가 임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